이렇게 멋을 부리고 대놓고 내렸어요. 그래서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여기 현장에서도 형 인기 엄청 많은 거 알죠? 없어. 아무도 신경 안 써.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사람 팀장님이랑 형 연예인이라. 이게 뭐야? 커피 좀 마시라고. 아니 이거 왜 이래 진짜. 매니저님이? 매니저님이? 야 좋다. 저 빈손으로 오기 애매하잖아. 또 우리 저번 방송도 더 대박 났잖아 또. 매니저님 자기가 본인이 저 문구 자기가 정하는 거잖아. 자기가 정하는 거야. 매니저게 장훈 아니 야. 형이 아예 그냥 형 PR이 곧 너의 PR이야 이거. 자기 얼굴도 너. 아니 제가 또 위치가 또 전이랑 좀 다르잖아요.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스태프들 분들한테 또 이제 또 사랑을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또 사랑을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로 본인이 받은 사랑에 대해 보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니죠? 준이 잘 봐달라고 위기의식 느껴? 제 얼굴은 하나 넣고 형 얼굴은 두 개 넣는다 난 작은 거 넣는다 저 주는 사람한테 사진 안 넣지 않나? 그리고 내가 했는데 내 얼굴 하나 들어가야지 저는 말했잖아요 다 알리고 싶다고. 그 주니 얼굴만 넣어놓으면 그 팬이 준 건지 그 뭐 동료 배우가 준 건지 누가 알아요? 아, 저기 매니저 얼굴 들어가는. 내가 수만 년 커피차를 봤지만 매니저가 넣은 커피차는 처음 봤어. 안녕하세요. 요건 잘했다 스태프들 위해서. 맛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스티커가 없어요. 아 있어요 여기. 형 저는 네. 전 촬영하고 올게요 형. 어디? 이제 촬영하러 가야 돼서 올게요. 아우. 아우 맛있겠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많이 드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별건 아니지만.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전지랑 선물. 저요? 아니에요. 연예인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라이징 스타는 준영입니다. 커피 줬더라. 응, 이따 먹어, 형. 기준 이따 커피 마셔. 팀장님이랑 같이. 커피차 왔어. 전참시 봤어? 봤지. 전참시 나왔던 매니저 형이 커피차를 쏘셨어. 진짜? 잘생기시더라고. 아, 그, 잘생겼어? 봤어, 매니저님? 아, 봤어요. 신기해가지고 뭔가 저번에 맞아, 그때 생기셨지? 얘기했었거든, 전참시 봤다고. 전참시 나오셨는데. 잘생기셨지? 네, 카메라. 네. 잘생기셨어. 이따 커피 먹어. 형도 먹어. 알았어. 우리 형이 야심차게